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안도랠리를 보였습니다. 국내 기업의 매출이 9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수출이 줄어든 탓입니다. 정부가 현재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개인들도 펀드에 재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를 활용해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인상된 뒤 올 들어 열린 6차례의 회의에서 모두 동결됐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우리 주식시장은 안도랠리로 반응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코스피는 미국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에 전날보다 14.32포인트 오른 2050.31에 거래를 시작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당장 시장의 불안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이 천억 원 이상을 사들이는 순매수 확대에 나선 덕분입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오름세를 이어가며 2050선에 바짝 다가섰고 코스닥은 1.03% 오른 685.24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금리 동결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안도랠리는 과거보다 짧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만큼 주식시장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10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사한 이후 주식시장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며 랠리를 멈췄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시장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도 업종별로는 경기 민감주의 강세를 예상하지만 지수 상승세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업종별 순환매의 흐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에는 글로벌 빅 이벤트인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미국 대선 동향을 지켜보며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이달 최대 이벤트였던 FOMC 회의가 끝나자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벌써 오는 26일에 열리는 미국 대선 1차 TV 토론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국내 기업 매출액이 9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조사 기업의 매출액은 작년 2분기보다 1.9% 줄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조사한 2014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가 하락이 계속되고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며 수출액이 많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익성은 개선됐습니다.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3%로 5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질적 구조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저금리와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집단대출 동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들이 펀드에 재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를 활용해 부동산이나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실물자산의 간접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SOC 등 실물자산의 투자에 특화된 이 공모형 재간접 펀드가 도입됩니다. 재간접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여러 펀드의 분산 투자의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주식시장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서 FOMC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짚어보고 또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배성영 연구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이번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일단 이번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을 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이 금리 동결의 첫 번째 근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9월 이후 발표된 IS 제조업 지수라든가 소매 판매 그리고 2분기 성장률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동결은 상당히 예상했던 결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정책의 그런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그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또 만약에 연준이 올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로 될지 보시고 계십니까?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고하다는 인식을 드러냈고요. 전체적인 향후 경기에 대한 그런 경기 전망에 있어서도 일정 수준의 그런 자신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는 연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2월 정도에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들은 역시 내년도 이후에 그런 점도표의 금리 전망치 수준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를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또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짚어주시죠. 예, 역시 이제 향후 시장 전망은 일단 주식시장이 불확실성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단기적인 암도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연내 1회의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 완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암도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 직후 이후의 그런 달러와의 완만한 약세의 흐름과 함께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도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회의 결과가 시장의 상당 부분 예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역시 이제 외국인 매수 강도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2080선 내외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역시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보일 것 같고 또한 이러한 업종 이외에도 최근 단기 낙폭이 컸던 헬스케어라든가 정유 섹터 그리고 음식료 섹터에 대한 순환매 차원에서의 시장 대응도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자금이 들어간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다섯 번째 시도 중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민영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분 인수를 위한 투자 의향서 접수 마감은 내일로 10여 곳의 인수 후보들이 뛰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위한 투자 의향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 가운데 30%를 4에서 8%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확정하고 지난달 24일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수전에 뛰어들 후보군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와 일반기업, 국내외 사모펀드 등 10여 곳이 이번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미래에셋그룹이 지분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화생명과 한국금융지주는 공시를 통해 우리은행 지분 인수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MBK파트너스와 칼라일 등 사모펀드도 인수 후보자로 거론됩니다. 해외 쪽에서는 중국의 안방보험과 자산기준 세계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의 참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안방보험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의 네 번째 민영화 시도 때 단독 입찰자로 나선 바 있습니다. 일본계인 오릭스 역시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30%의 지분을 4에서 8%씩 나눠 팔 경우 최대 7곳이 인수하게 되는데 후보군은 이보다 더 많아 정부 내부적으로도 이번 인수전 흥행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건은 11월 예정된 본입찰입니다. 공자위가 본입찰 직전에 써내는 예정 가격 이상으로 응찰하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입찰까지 무난히 치러질 경우 예보는 11월께 낙찰자를 결정하고 올해 안에 주식 양수도 및 대금 납부 등 거래를 마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네, 올해 안에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의 통합증권사 KB증권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데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을 상대로 기업 투자금융 사업에 집중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KB금융그룹이 13번째 계열사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한 통합KB증권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KB증권은 기업투자금융으로 일컬어지는 CIB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현대증권과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CIB는 은행과 증권 업무를 연계한 것으로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의 영업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줄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시장에서도 현대증권은 IB 부문 가운데 주식 발행 시장과 부동산 PF에 KB금융그룹의 계열사 KB투자증권은 채권 발행 시장과 구조화 금융 부문에 강점이 있어 CIB 업무에 상호 보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IB 모델은 다시 말하면 양 증권사와 은행이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프로덕트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기업 컨설턴트인 아웃바운드 사업단, 그다음에 금융센터, 그다음에 CIB 복합 점포를 설립을 해서 그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해 나갈 것이고, 통합KB증권은 특히 새로운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CIB 영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뿐 아니라 금융 노하우 제공과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래가 유망한 기업에 대한 투자나 인수금융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같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CIB 업무에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한 복합점포를 전국 주요 산업단지 10곳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은행 증권사 간 강점을 살린 통합KB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황창규 KT 회장이 차세대 통신산업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황의 법칙으로 유명한 황창규 회장이 이번에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Speed, surveillance, big data and security, network with completely different future
and potential. We call it intelligent network. 황창규 KT 회장이 지능형 네트워크가 산업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차세대 네트워크로 지능형 네트워크를 제시했습니다. 지능형 네트워크가 수십억 개 단말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차세대 산업혁명까지 이끌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Moving forward, our intelligent network will become even more powerful. Billions of devices will be connected. And these connections will create new values. 황 회장은 현지 시각 20일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 메모리얼 홀에서 네트워크 힘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황 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이던 지난 2002년 미국에서 반도체 집적도가 1년에 2배씩 늘어날 것이라는 황의 법칙을 발표해 전 세계 IT 업계를 놀라게 한 인물입니다. 황 회장이 이날 강연에서 강조한 지능형 네트워크는 유무선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황 회장은 2020년이 되면 네트워크 속도는 10배 빨라질 것이고 빅데이터 안전감시, 보안 등도 10배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황 회장의 하버드대 강연은 삼성전자 사장이던 2005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800여 명 찾아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최근 개별 여행객 산커족이 증가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정 품목의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던 과거 유커들의 쇼핑 행태와 비교하면 최근 산커들은 헬스케어와 건강식품, 자파 등 취향 소비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올리브영이 중추절 행사를 진행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주요 관광상권 매장의 매출을 집계한 결과 헬스케어와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신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는 중국인 개별 여행객 산커의 취향 소비가 늘어나면서 쇼핑 품목도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CJ대한통운이 택배 터미널에 분류 자동화를 도입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휠소터를 전국 모든 서브터미널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휠소터란 컨베이어에 흘러가는 택배 박스를 지정된 구역으로 밀어 지역별로 자동 분류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CJ대한통운이 운영하고 있는 서브터미널은 수도권 100여 개를 비롯해 전국 200여 개로 올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브터미널 전체의 분류 자동화는 업계 최초이며 배송 출발을 위한 분류 작업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총 1,227억 원이 투자되는 이번 서브터미널 자동화는 오는 10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광역시 전국 전역 순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돼 2018년 4월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경 미래컨퍼런스 2016이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미래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빅데이터, 한국의 현주소는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권선주 IBK 기업은행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데이터의 고속도로가 뚫려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이민아 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내놓은 해법입니다. 오늘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에서 주제 강연자로 나선 이민아 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 GDP와 일자리의 절반이 바뀔 것이라며 이런 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빅데이터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막 연설자로 나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빅데이터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을 마련하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36개 중점 데이터부터 개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오늘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큰 변화 속에서 국가와 기업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경제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면 한국 경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에서는 각계각층의 인사 400여 명이 모여 거스를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을 교환한 국내 이용자가 사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통을 취소한 사람은 전체 구매자의 4.5%에 그쳤습니다. 2010년을 정점으로 주유소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유소 219곳이 폐업했고 올 들어 반년 남짓한 사이에는 8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주유소의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나들목 진입램프 신호조절 방식에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통행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11월 말부터는 의료사고로 숨지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신해철법이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소식입니다. 가을의 네 번째 절기인 추분답게 한층 더 선선해진 느낌이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5도 등으로 전국이 오늘보다 낮겠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요. 영남지방으로만 구름 많은데요. 이 구름마저도 오늘 밤 빠져나가겠고요.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강릉 22도, 울진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6도, 대구 2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 물결 남해상에서만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주말에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에만 염두에 두신다면 나들이 즐기기 참 좋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구름만 많겠지만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는 소나기가,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가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라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경제원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